위대한 당중앙이 지펴준 건설혁명의 불길 높이 새시대 평양 번영기가 줄기차게 이어지는 속에 수도 평양의 새 고리들이 솟아나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 있습니다. 인민이 바라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눈부신 전면상을 체감하며 온 나라 인민들은 살림집 건설을 우리 당의 수건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소본 적이 없는 수도 건설의 새 전기를 펼쳐주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수도는 국가의 용사이고 국력의 척도이며 문명의 직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정비선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 기술에서부터 우리 건설부문을 찾고 찾으시면서 평양시의 세계적 수준을 능가하고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빠른 속도로 일터세울 수 있는 강력적 지침들을 안겨주셨습니다. 수도 평양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설계하시고 완강하게 실천해 가시는 경남 청음치 동지의 웅대한 뜻가리사 거룩한 손길 아래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수도 건설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인민이 쓰고 살 살림집 건설을 강력히 전개하도록 이끄신 격려하는 총비소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떠받들리어 지난 10여 년간 수도에는 웅장한 사람들이 일도서게 됐고 전진하는 사회주의, 승리하는 우리 위협의 상징인 건설혁명의 불길은 더 세차게 타번지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에서 수도의 살림집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당대회의 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시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 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킬 때 대한 격려하는 총비소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2023년 수도 건설 역사에 또 하나의 위대한 연륜을 수놓았습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 건설 역사에서 봉사량이 제일 많은 해, 살림집 건설이 가장 통이 크게 벌어진 해입니다. 격려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함께 소포지구의 또 하나의 쇄고리를 건설할 때 대한 문제, 축적된 경험의 터대에서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놓을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건설부문 앞에 나선 투쟁가업과 실천방도를 한이 밝혀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를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은 먼 내일의 리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오늘도 격려하는 총비소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가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양시 살림집 건설은 우리 당의 수건사업이라고 중요건설 전선을 확대하면서도 화성지구 2단계 공사를 뒤틈없이 내밀 것을 결심하신 격려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또다시 착공식상에 나오시어 우리 인민의 행복, 수도 평양의 문명할 내일을 그려보시며 몸소 착공의 발파단추를 누르시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해 그처럼 훌륭한 보금자리들과 창조의 제부들을 수많이 마련해 주시고도 연이어 울려주신 장엄한 착공의 발파포금은 막아서는 곤란이 아무리 혹독해도 인민을 위한 건설은 계속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유례 없이 방대한 과업들이 나서고 있는 속에서도 철거세대 주민들을 위해 국가의 중대사로 강력히 추진돼서 완공된 수도 교외의 대평지구 살림집들은 모든 것을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철저히 복종지향시켜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본태를 다시금 새겨주는 교과서적 실체입니다. 격려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살림집 건설은 당의 권위, 공화국 정권의 인민적 성격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사이며 인민들과 한 약속은 아무리 힘든 고비에 맞다 들려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본태이고 본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건설부문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울 때에 구상하고 최상의 수준에서 진척되도록 현명하게 용도하시는 격려하는 총비소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당중앙이 그어준 웅대한 설계도 따라 고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 시대를 끝없이 펼쳐나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우리 과인민이 중과 위기를 용감히 타개하며 강국애로의 승리적 전진을 가일층 촉진할 수 있게 하는 전투적 기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의 사상과 정신, 진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이 전당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공업성에서는 모든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투쟁 과업과 방도를 정확히 인식한 데 기초해서 맡겨진 정책적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혁신적 의견을 협의 토론하는 방향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소동지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자작하고 학습하면서 이번에 지방발전 20성 10정책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특히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총화하며 완강하게 내밀겠다고 하신 그 숭고한 의도를 가슴 뜨겁게 새겨 안았습니다. 이제 지방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투쟁은 근 80년을 가까이 하는 우리 당의 역사 그리고 75년을 근거한 공화국의 장성 발전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대한 변혁이고 거창한 혁명입니다. 우리 일꾼들이 지난 세기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의하는 청소년께서 또다시 무거운 짐을 굶으셨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금속공업부문 일꾼들은 경의하는 청소년께서 밝혀주신 지방발전 정책을 더 많은 철강제 생산으로 받들어 나갈 일념을 안고 그 관철을 위한 토의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관철하자면 우리 금속공업부문이 더 많은 철강제를 생산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체와 현대화 대상들이 생산 주체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원료, 연료, 자재 보상 대책을 따라 세워서 철강제 생산을 누리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 철저히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건재 공업성의 정원들도 당 중앙의 의도에 맞게 자기 앞에 맡겨진 임무를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토의하고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 환경에서는 차이날 수 있지만 공화국 영역에는 인민 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절대불변한 원칙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말씀에서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의 세계를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군 80년을 가까이 하는 우리 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벅차고 결심도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건재공업 부문에서 계속 생산적 악량을 일으킬 때에 대한 시정연설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도의 5만 세대 산지 건설과 중요 대상 건설, 지방발전 20승 10종책 실현에 필요한 세멘트와 유리, 속재를 비롯한 건제품 생산을 노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고 깐깐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일꾼들이 그릇된 관점과 태도에 인해서 인민적 시책과 당 정책들이 결정서나 또는 방침 문서들의 굴줄로만 이게 남지 않게 지금 이 모든 국들에서는 올해 성에 맡겨진 건제품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하기 위한 함경남도, 강도, 라손시 근로단체 연합 골기 모임이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지방당 근로단체 일꾼들과 동료분들이 참가한 데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임들의 소설자들은 사상교양 사업의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적용하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를 더욱 세차게 집히올려 동맹원들을 당정행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완강한 실천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임들에서 연설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애국으로 단결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도 높이 웅대한 리상과 목표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 진군길에서 자력갱생의 투지와 분발력을 발휘해서 당주강연의 제8기 제9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5개년 계획 완수의 확정적 담보를 마련하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골기 모임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됐습니다. 골기 모임들에서는 시위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각도 직하시들에서 진행된 근로단체 연합 골기 모임들은 위대한 당주강이 펼친 번영의 활로 따라 당제 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한 역사적 진공길을 애국의 대거조로 줄기차게 이어나가며 올해를 국가보훈의 새로운 승리의 해로 빛내일 전체 근로단체 일꾼들과 동맹원들이 확고부동한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이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의 선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속에 단천시의 광산도시가 새집들이 경사로 연일 흥성이고 있습니다. 배감동과 선광동의 산악협곡에 훌륭히 건설된 수천 세대의 소층, 다층 살림집들은 나라의 마다들인 노동계급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며 최상의 문화생활 조건을 마련해주려는 오문이당의 크나큰 사랑을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중념 용맥을 지켜선 곰독의 노동계급을 위한 리상적인 광산도시 건설에서 혁명 강군의 위용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의지를 안고 인민군 군인들은 살림집들이 우리 시대의 사상과도 높은 지상과 문명 수준이 체현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당의 은정 속에 새로 일떠선 살림집 입사 모임들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황명철 동지, 단천지구 광업총국, 곰독광업연합기업소의 일꾼들, 정업원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참가한 모임들에서는 축하 연설들과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곰독의 광부들과 주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와 휘양한 앞날을 설계하시고 불철주야의 용도로 곰독지구의 위대한 전견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광산도시가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집집마다에서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얼마 아래 평범한 우리들이 이렇게 모든 생활조건과 환경이 그들이 갖춰진 훌륭한 문화주택을 무상으로 받아오르니 눈물이 앞을 가려지는 것을 광산도시에 넘쳐나는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는 인민의 기쁨 속에서 흉흉하는 보람을 찾으시며 위민 헌신의 요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사회주의 대가정의 오보이로 높이 모시어 더욱더 문명 구강해질 내조국의 창창한 내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당중앙연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청진군 대호에 활력을 더해주며 각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리언이어 탄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결정 관철로 들끓는 전구마다에서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펼릴 일념 밑에 평안북도의 100여 명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 진출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수천 척 지하 막장과 농장 등에 탈환한 이들에서 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당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 삶의 용해와 보람을 찾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거상한 인생관, 미래관의 뚜렷한 발현으로 됩니다. 도안의 총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구로 단결하자는 당의 요소를 높이 받들고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청춘의 술과 혁명을 높이 떨쳐가려는 우리 도안의 총리들이 애국심에 반했습니다. 저는 한 몸이 한 줌의 구름이 되어서라도 이 땅을 짐지게 하고 중산하고 또 중산하여 마음 풍요를 안아오는 데서 탄원자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 깊이 새겨안고 전인민족 청진군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위훈의 창조자 청년 영웅이 될 결의로 가슴 끓였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청년들의 뜨거운 환성을 받으며 탄원자들은 새로운 혁명 처서들로 떠나갔습니다. 얼마 전 평양건재기술대학의 270여 명의 대학 졸업생들도 전위고리 건설장으로 탄원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로 탄원하는 청년들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청년 전위라는 긍지와 영예를 안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옥센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원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탄원자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마땅한 눈이라고 하면서 당이 부르기 위해서 청사람을 하는 청년 진짜배기 최우등 졸업생이 될 결의를 토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리바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16일 이스라엘군은 무인기와 군용기들 포부대를 동원해서 리바논 남부지역에 40기의 미사일과 125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러해서 리바논인들 속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날 리바논 수상은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와 리바논 남부지역에서의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이 압력을 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동부와 남부지역에서 올해에 들어와 20만 명 이상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3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잠비아에서는 지난해 10월 이 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래 9,500명 이상의 환자와 372여 명의 사망자가 났으며 짐바브웨에서는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1만 8천 명 이상의 환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유엔 대변인은 아프리카에서 콜레라 전파로 인한 최악의 사태가 조성됐다고 하면서 그것은 위생 환경이 취약한 것과 관련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북극의 한파가 밀려들어 전례 없는 강추위가 들이닥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타주와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120cm의 폭설이 내려 쌓였으며 몬타나주 등지에서 기온이 영하 50도씨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추위와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눈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전으로 난방이 끊겨서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장들에서는 강한 눈보라 때문에 비행기들의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지됐습니다. 알라바마주와 켄터키주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말루쿠주의 할마헤라 섬에서 16일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산재가 1700m의 높이까지 뿜어져 올랐으며 흰색과 재색의 짙은 화산재 기둥이 호남 방향으로 뻗어갔다고 합니다. 분화구로부터 반경 3km 범위가 통행금지 지대로 설정됐습니다. 얼마 전 국제해양학자들이 코스타리카의 해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종의 문어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로운 문어종들은 깊이가 3,000m 되는 바다산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해안가의 깊은 곳에 있는 바다산은 문어의 번식 장소로서 수많은 새끼 문어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깊은 바다에 대한 탐험을 진행하면서 네 가지 종류의 문어들을 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문어들은 바위 꼬두에 알을 낳고 깨우면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깊은 바다에 대한 탐험의 목적이 보다 많은 동물종들을 연구하고 수집해서 물 온도와 물 속의 산소 농도 등 바다 동물들의 서식 조건을 비롯한 가치 있는 자료들을 얻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지 어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속에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수지 어물을 재자원하기 위한 사업이 광범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지 어물의 재생 비율을 높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지 어물에 대한 선별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크게 네 단계로 수지 어물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원통형 분리기를 통해 수지 어물을 다섯 가지 크기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풍 장치를 이용해서 무게에 따라 어물을 분류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단계인 종류별 선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적외선 검사 장치를 이용해서 수지를 종류별로 갈라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지를 색깔별로 선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장에서는 1시간 동안에 800kg의 수지를 선별하고 있으며 그 정밀도는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지 어물 선별 기술은 수지 어물의 재생 기용률을 높여 환경 오염을 막으면서도 경제적 효과성을 얻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초기 앞거리 용량으로 동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렸고 특히 김책과 리온, 화대를 비롯한 이 동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로서 평년보다 9도, 어제보다는 12도나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로서 어제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이 량강도와 자강도,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황해남도 서부 지역에선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지역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고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선 대체로 흐렸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까지 찬 대륙 고기압의 변두리로 북쪽의 찬 공기가 흘러들어 전반쪽 지역에서 날씨가 추울 것이 예견되므로 추위 주의 경보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의 센바람 주의 경보는 내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추위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이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4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영하 1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평양시 북서풍이 4내지 7m로 불고 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륵,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어제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하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해야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해야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해야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해야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사리운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조선동해 먼바다와 조선 서해에선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반 해상에서 주로 계획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4일에 지역의 용량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25일과 26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으로 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 전국 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정도 낮아져서 날씨는 춥겠고 25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